시작부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G가 일렬로 늘어선 가래 샘플에 냄새를 맡습니다. 가래에 섞인 결핵균을 탐지하자 앞발로 케이지 바닥을 긁습니다. 20분 만에 100개 샘플을 검사할 수 있어 2시간에서 2주까지 걸리는 기존 검사법보다 빠르고 정확도는 85%에 달했습니다. 벨기에 비영리기관이 후각이 뛰어나고 지능이 높은 아프리카 도깨비쥐에게 결핵균을 탐지할 때마다 간식을 주는 방식으로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탄자니아에서 결핵 환자를 찾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They can easily identify tuberculosis in people living with HIV, giving in mind that these people living with HIV, it's very difficult to be diagnosed by the standard tests, including GeneXpert and microscope.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엔 세계 곳곳의 공항에 코로나19 탐지견이 투입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분비하는 생체 물질의 냄새를 학습한 개가 땀 냄새만으로도 환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민감도는 87에서 94%, 특이도는 78에서 92%로 기존의 코로나19 검사법 수준으로 정확하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일본 스타트업이 선보인 췌장암을 탐지하는 선충입니다. 1mm에 불과한 이 선충은 사람 소변에 섞인 극미량의 암 관련 물질을 탐지해 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짜 양성이 나올 수도 있어 우려가 있지만 회사 측은 초기 췌장암은 기존 검사법으로도 진단이 어려운 만큼 이번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受容体のこれ受容体って遺伝子なんですけども、その遺伝子の数が人間が400個ぐらいで犬が800個で線虫が1200個も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それだけ取ると線虫の方が犬よりも 嗅覚가 優れて いて、たくさんの匂いを識別できるという可能性が 인간보다 후각이 뛰어난 동물로 신속하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